아이고 아저씨가.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뭐 잡으면 못 잡을 수 없다니까 이제는. 지금 이 지역은 올해 3월 4일 발생했던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 현장인데요. 이번 울진삼척 산불은 3월 4일에 발생해서 3월 13일까지 총 9일 동안 지속됐던 산불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최대 면적을 태운 산불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이 명백히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간 기상청에서 발행한 그 겨울철 강수량 데이터와 겨울철 평균 기온 데이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 강수량은 평균 강수량이 10% 미만일 정도로 아주 낮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등 뒤로 보이시는 곳은 응봉산 정상부와 삼척시 가곡면 일대입니다. 울진 산불 발생 그 발화 지점부터 약 한 20km 떨어진 지점인데요. 3월 4일 처음 불이 발생한 뒤로 이곳에서부터 저 뒤로 불이 점점 번져 나갔습니다. 제 뒤에 있는 숲은 지금 전소된 숲이고요. 보시면 아직까지 숲이 회복되지 못하고 까맣게 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은 삼척시 원더급, 특히 가곡면 일대 이 덕풍계곡 주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원래 예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이 주로 서식하던 서식지입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 종 사냥뿐만 아니라 총 19종 정도의 포유류가 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5종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입니다. 이번 야생동물 탐사단 행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 1박 2일간 진행이 됐고요. 저희 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분들 중에서 이제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고 특히 울진삼척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주말 기간 동안 잠깐 내려와서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 흔적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민분들이랑 같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확실히 이 산불과 지역 동물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많이 깊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매년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현장 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도 이제 집을 잃고 피해를 입듯이 동물들에게도 산불은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즉 2019년부터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보통 숲이 회복되는데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들은 집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될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도 직결되는데요. 이 숲에 원래 살고 있던 생물종들이 긴 시간 서식지를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 서식지로 돌아오고 빨리 회복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불이 진화된 이후부터 이 울진 삼척 지역 산불 피해지의 야생동물 현황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쪽 삼척 그리고 덕풍계곡 지역은 지난 3월 말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가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나무 껍질이 벗겨진 자국이 사냥들이 뿔질을 한 흔적입니다. 사냥들은 이렇게 얇은 나무 가지에 뿔로 상처를 내서 흔적을 남겨주는데요. 이런 흔적은 자신의 영역 표시이기도 하고 다른 사냥들과 의사소통하는 그 표시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언덕 그 봉우리가 응봉산 정상입니다. 저 정상 너머에 살던 동물들이 불을 피해 지금 여기 삼척덕 풍계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부쩍 늘어난 동물들 서식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은 고라니 동이고요. 동이 녹돌은 지는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산불을 피해서 동물들이 도망왔을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야생동물들의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산불로 피해 입은 동물들이 불을 피해 도망와서 이 지역 개체수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흔적들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훼손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의 서식지가 약 4,3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그 서식지에서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러면 같은 개체수가 더 좁은 지역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 밀도가 높아지고 원래 각자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인데 영역 싸움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또 그만큼 같은 아이들이 적은 먹이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식지 감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여기 삼척 말고 울진 지역에 36번 국도라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게 사냥 서식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그 지역 주변에서 사냥들의 흔적이 부쩍 증가했고 저희가 설치해놓은 카메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밀도로 사냥들이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산불로 인해서 도망온 친구들이 도로 근처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냥들은 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근데 저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 거의 50m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것처럼 갈 곳을 잃은 친구들이 도로까지 오고 또 도로 앞에서 그 넘어 숲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좁아져서 도로를 건너는 무리한 이동을 계속 시도하게 되면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 UN에서 발표한 산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60% 이상이 산지인 국가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증가할 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지에 대한 관리와 보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